안녕하세요. SLTV 이석주입니다. 저는 지금 양재동 더 K 호텔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메리다를 수입하는 오디바이크에서 2019년 신제품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 1등을 하는 업체는 약 한 50대 정도를 전기자전거를 팔았습니다. 그 매출이 한 2억 5천 가까이 이렇게 매출을 5개월 동안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스컬트라 100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한 600대 정도를 팔아야지 그 50대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아, 네. 여기 지금 그 시승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번에는 이게 시승장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이 메리다 전기자전거. 네. 오디바이크에서 이제 전기자전거를 집중적으로 밀고 있고요. MTB형, 네. 시마노 구동계를 쓴, 메리다 전기자전거입니다. 29인치. 29인치짜리 휠셋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게 물통,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가 물통 같이 생겼어요. 메리다에서 이런 게 나오나? 여기도 이 물통 같이 생긴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이게 뭔가 여기 물통 같이 생겼는데 배터리가. 배터리고요. 고스페이드라는 브랜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네. 고스페이드라는 브랜드의 배터리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립식인가요? 네, 그 기존 자전거에 네. 모터킷을 장착을 해서 전기 자전거 형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킷입니다. 일반 자전거에 키트를 달아가지고 전기 자전거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모터고. 네. 이게 모터를 달면 여기 뭐 기어 박스 같은 게 있고, 그럼 여기 살짝 좀 튀어나오겠네요? 네, 약간 이제 기존 BB보다는 약간 튀어나오고요. 네.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토크 센서라든가 이제 힘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기존 BB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번 타봐도 될까요? 네, 네네네. 잠시만. 지금 고스페이드 네, 고스페이드 전동 키트를 장착한 자전거를 타봤는데요. 이 오른쪽은 그냥 이제 기어고요. 뒷기어. 네, 뒷기어고 뒷변속기고, 이 왼쪽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액정을 보시면은 단계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 1, 0. 네, 이 보니까는 전기의 그 강도를 조정해서 얼마나 어시스턴스를 많이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전동을 전동 구동을 얼마나 더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3단에다 3에다 놓으니까는 총알같이 나가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총알같이 나가는데, 단 이게 전기 자전거 버큐 때문에 최대 속도는 25km로 이제 제한이 돼 있죠. 이 배터리 킷하고 모터만 달면은 지금 전기 자전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이제 놀고 있는 26인치 하드테일 자전거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달면은 이거 전기 자전거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은 저게 가격이 얼마인가요? 저거는 소비자 금액으로 키 금액이 119만 원입니다. 119만 원이면은 살짝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바팡이랑 거의 금액 차이가 없고요. 네. 다른 이제 브랜드 거랑 차이가 없는데, 저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다른 기존에 나왔던 거랑 차이가 있는데, 네. 우선 토크 센서의 개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조금만 밟으니까 팍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체이닝 자체도 약간의 이제 그 기존에 쉽게 부서진다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싱크 타입을 형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좀 더 힘의 손실도 줄이고, 내가 주는 힘만큼 모터가 주는 큰 힘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저희 집에 그 앞에 체인링 두 개짜리 네. 그 카본 프레임 MTB가 하나 있거든요. 하드테일 오래된 거. 거기 달 수 있나요? 카본은 좀 이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근데 알루미늄 프레임이라든가 네네.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티타임도 가능하고. 그리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요새 나오는 고가 모델에 대한 그 BB 쉘 쪽에 나산이 없는 프레스핏 방식을 쓰는 것들은
저거를 달 수가 없어요. 아, 프레스핏. 제 거는 프레스핏은 아닌 것 같아. 아, 프레스핏인데? 그러면은 보니까. 달기가 아, 좀 힘들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BSA 어댑터를 꽂아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조금. 그쵸. 약간의 이제 힘 손실이 날 수 있거나, 네. 그렇게 아주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죠. 아, 카본 프레임의 프레스 BB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핏 BB 같은 경우에는 좀 프레임에도 약간 무리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아, 아쉽네요. 네. 그럼 오히려 이게 저가 자전거, 알루미늄 프레임 이런 거에 달면은 그냥 막 출퇴근용으로 네. 끝내주겠는데요? 그러면은 아주 직장인들이 땀 안 흘리고 출근을 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운동하고 싶을 땐 끄고서 끄니까 힘들던데요. 네. 약간의 모터나 그런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약간은 아, 무게가 상승을 하죠. 네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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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19 오리바이크 신제품 발표회에서 시승장에서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만나봤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시승한 고스페이드 전기자전거 키트, 이거 기존 자전거에다 붙이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새로 이제 전기자전거 사려면 가격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이 고스페이드 전기자전거 키트 가격은 한 100만 원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비싸면 비싸다, 또 싸면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놀고 있는 자전거가 있다 그럼 하나 딱 붙여가지고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